자, 세팅으로 갑니다. 세팅으로 가서 여기 이 문장을 붙여 넣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폴더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URL로 가서 이 코드를 추가를 하는데요. 의미는 uimage라는 주소를 넣으면 여기 uimage라는 함수로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추가를 하는데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추가시켜 줍니다. 자, URL은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뷰 파일로 갑니다. 뷰 파일로 가서 새로 추가한 함수를 넣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폼, 이 함수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사용할 폼입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할 함수입니다. 위에 필요한 것들을 인클루드 시켜줍니다. 자, 이제 폼을 만들러 가볼까요? 아직 forms.py가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넣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소스 코드를 붙여 넣다 보니까 들여쓰기가 잘안 되는데요. 파이참에서 들여쓰기 하는 자동 들여쓰기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Ctrl Alt I 누르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Alt I. 자, 그래서 여기도 조금 들여쓰기가 엉망이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forms에 어떤 걸 했냐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form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form이고요. 하나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form입니다. 그리고 뷰에서 이 form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import를 했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들여쓰기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함수의 의미는 if 문이 있는데요. 글을 쓸 때는 여기 분기로 들어가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때는 여기 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폼을 받아와서 이쪽 HTML 템플릿에다가 보내주고요. 그런데 글쓰기를 눌렀을 때는 이쪽 if 문으로 들어오는데, 폼을 받아서 그 폼에 입력된 것이 유효한지 한번 검사를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다시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HTML로 렌더링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uImage HTML을 만들어 볼까요? 템플릿의 OpenCV 웹앱 밑에다가 만듭니다. uImage 만들었고 바디에 들어갈 코드를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이 코드는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저희 폼이 보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업로드 되었을 때, 포스트 모드일 때, 이,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업로드 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주소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폼에서 이미지 업로드할 때, PI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로라는 것을 설치해 줄 텐데요. 저희 가상 환경 안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이제 잘 동작하는지 서버를 한번 런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헬로 월드는 떴고요. 새로 만든 URL로 가보겠습니다. uImage 두근두근 타이틀 입력하고 아무거나 업로드해서 세이브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미지 업로드하는 예제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DB를 마이그레이션을 안 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DB가 변경되었을 때 장고한테 변경사항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는 DB는 없지만 한 번도 실행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장고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DB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관리자 모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 장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강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